월요일은 메모리얼데이면서 불교계의 최대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교계는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일요일과 월요일 다양한 봉축 행사를 이어갑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는 월요일 메모리얼데이는 음력 4월 초파일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교계는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열고 LA 한인타운 인근 사찰들도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우리 연등도 밝히고 또 부처님 오신 뜻을 봉축도 행사를 하고 또 그렇게 음악 축제도 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기해하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법회를 하고 법문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생불면, 즉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뿐 생기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며 항상 진리대로 누구나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의미를 알리기 위한 부처님의 뜻이 시작된 날로 불교계에선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사찰마다 각 가정의 화목과 희망을 담은 연등이 사찰 외부부터 시작해 법당 안까지 가득합니다. 이날은 불교계의 잔치날로 탑돌 행사부터 다양한 봉축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는데 부처님 오셔서 그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주고 또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소외된 이웃이나 어떤 불우한 이웃이 있는데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행복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가 태어난 네팔 지역의 지진으로 불자들이 슬퍼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지역 스님들은 불자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일날 사찰을 찾고 있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